여기 여기 하수인이 죽여둔 나무 좀 보세요.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울창한데 와이기업 하수인이 이거 봐. 이게 다 저 독가스를 갖다 뿌려놓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. 다른 나무들은 저렇게 울창한데 요 집에서 지금 여기 저런 나무는 똑같은 나무들 이렇게 울창한데 여기는 이제 가지가 다 죽잖아요 지금. 그리고 이제 약을 안 닿는 저 뿌리 부분은 그나마 살았어요. 근데 나무 가지는 전부 독가스로 이렇게 죽여놨어요. 이 Y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 기준치 30배를 흘려보내가지고 구미, 대구, 부산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기업이 악덕 기업이잖아요. 기업이 지금 여기 이 우리 집 대문하고 우리 집 밑에다 파이프를 넣어서 독구물 보내고 독의 기업이에요. 그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던져서 여기 바로 죽인 거예요. 이 집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죠. 작년에는 이렇게 막 여기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뭐 그냥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그랬는데 요 다른 거 다 싱싱한데 요 나무 좀 보세요. 같이 심어놓은 나무는 이렇게 울창한데 이 나무는 지금 다 독을 맞아고 저기서 전부 지금 다 부러지잖아요. 딱딱 다 죽었어요. 근데 이제 독이 이제 이쪽에 안 묻은 것은 지금 이게 뿌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나무들이 다 시들시들하면서 다 죽어요. 막대기가 다 죽어요. 이게 같이 심은 나무들은 저렇게 울창한데요. 저렇게 울창하죠. 이렇게. 근데 이 나무들은 지금 약을 뿌리고 바로 시들시들 이파리가 저렇게 시들시들해지면서 녹아내리는 거예요. 우리 저기 밑에 비닐하우스에서 독발뿔을 이렇게 우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온 식구가 기침을 하고 폐에 통증을 느끼고 그랬대. 예? 쫓아가서 보니까 그 매수동에서 하수인이 우리 집 쪽을 독을 피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 내가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독발뿔을 우리 집에 보낸 사람이 죽었어요. 근데 이제 그 파이프를 우리 집에 보낸 그 파이프가 있는지 갔더니 그쪽에는 큰 저런 돌이 있었는데 돌 사이에 파이프가 우리 집 쪽으로 지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나 10년 지났지만 이게 돌담 위에다 이런 돌 위에다가 시멘트 공구를 다시 쳐가지고 그 우리 집에 독파이프 넣은 그 자리는 구멍이 딱 뚫려 있더라고요. 거기에 또 계속 넣겠다는 소리죠.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다 사가 저 독국물이 묻어지니까 이 나무가 파랗게 꽃이 피고 잘 자란 나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거예요. 이게 여기서 지금 던져가지고 독을 그리고 대문에다 독을 묻혀갖고 손이 타버려요. 우리 딸도 지금 저 손잡이에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대문에 독을 묻히고 밑에다가 하고 독을 또 이 나무에다 던지니 응? 이런 기업을 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뿐만 아니에요. 중금속이 인체 치명적인 중금속을 기준치 30배를 갖다가 안동댐으로 흘리니까 안동댐에서 저기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면은 갖다가 고기가 배를 깔 뒤집으니까 안동에서 시에서는 그 물을 안동 시민한테 안 주고 딴 데서 끌어다 먹이고 이제 못 모르는 이제 그 물을 구미나 이제 대구나 이제 부산 시민이 먹는 거죠. 그걸 50년 동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해가 됐겠어요, 그게. 이게 독을 해서 이렇게 죽였다니까요. 요 집에서요. 요 봐, 탁탁. 요 보세요, 요게. 이게 지금 이 나무예요. 이 나무가 이제 뿌리는 살아있어요. 저기서 뿌리는 못 주고 위에서 봐다 뭘 뿌렸나 봐요. 여기서.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는 다 멀쩡하잖아요. 저 나무들, 같이 심은 나무들 다 울창한데. 이 나무는 이렇게 다 죽어. 봄철까지 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던 나무인데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어시렁거리더니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. 독의 기업이에요.